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이제 진짜 여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엄청 많이 더워졌죠? 그리고 요즘에는 비도 엄청 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더워지면서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 7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맨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탐폰인데요. 해피문데이 탐폰이에요. 저는 원래 탐폰을 계속 쭉 써오고 있었거든요. 여름에는 찝찝하고 더운데 이제 생리하면 더 짜증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패드를 사용하면 너무 그 굴낫는 느낌이 있잖아요. 패드를 사용하면 생리혈이 많이 나올 때 그 울컥울컥하는 굴 같은 느낌이 너무 싫어서 늘 탐폰을 사용해 왔는데, 이제 제가 원래 쓰던 제품들이랑 차별점이 있다면 얘는 유기농 순면을 사용한 탐폰입니다. 이 제품은 근데 진짜 좋은 게, 보통은 비닐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포장재가? 이런 것도 다 종이고,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터도 무슨 사탕수수를 사용해서 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탐폰을 맨 처음 접했었던 제품이 외국 제품이기도 했고, 그게 편했어서 국내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국내 제품이랑 외국 제품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처음 썼었던 제품은 이렇게 이제 생리혈을 흡수하면은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의 그런 탐폰이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거의 다 약간 이렇게 총알처럼 생겨있는, 탄피처럼 생겨있는 형태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젖으면은 얘가 이렇게 좀 펼쳐지거든요, 옆으로. 확실히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보통 탐폰 사이즈가 레귤러랑 뭐 슈퍼 이 정도로 두 가지 정도로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얘는 라이트 사이즈가 있어요. 이제 생리가 끝나갈 때쯤에는 양이 좀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패드를 사용했었는데, 항상 끝물의 그 찝찝함을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게 정말 짜증났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이 없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생리컵도 한번 써보고는 싶었었거든요. 근데 겁나기도 하고 사이즈에 잘 안 맞으면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생리컵은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생리컵 사용이 조금 겁나시거나 여름에 이제 외부 활동하실 때 생리컵을 쓰기가 좀 불편하셨던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부채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티스에서 만들어진 부채인데, 이렇게 새로운 로고가 모노그램으로 들어가 있는 부채고요.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원합니다. 요즘에 미니 선풍기 굉장히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미니 선풍기가 너무 못생겨서 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를 만들게 됐는데, 얘는 좀 예쁘고 그래서 들고 다니기도 좋고, 그럼 뭐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원하고. 그리고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부채들이 거의 다 종이로 만들어진 부채거나 아니면 뭐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채들이 많은데, 얘는 새틴 소재라서 이제 뭐 물에 젖거나 해도 괜찮은 소재예요. 예쁘기도 하고 살짝 반짝반짝하죠? 넓게 펼쳐서 쓰다가 그냥 샥 접어서, 그래서 그냥 핸드백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더울 때마다 하나 꺼내가지고 그냥 슬슬 붙이면은 시원하고 귀엽고 약간 액세서리 같은 느낌도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요즘에 매일매일 넣어 다녀요. 못생긴 미니 선풍기를 들고 싶진 않지만 더위는 많이 타시는 분들께 추천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제 뷰티 제품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짜란! 썸블라썸의 시카케어 바디미스트예요. 저 이거 예전에 올리브영 세일할 때 가서 그냥 한번 사볼까 하고서 산 거예요. 뭐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고, 마데카소 사이드로 피부 진정 케어, 그리고 뭐 아하 PHA로 울긋불긋 성남 피부 집중 케어, 이렇게 써있거든요. 바디 트러블을 좀 잠재워준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얘 굉장히 좋아요. 이제 여름이면 아무래도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더우니까. 근데 저는 항상 이 바디 트러블이 굉장히 스트레스였거든요. 약간 이렇게 가슴이나 등 쪽에 항상 트러블이 나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쓰고 나서,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썼나? 얘 쓰고 나서는 진짜 트러블이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등에도
뿌리기가 진짜 좋은 게 360도 분사가 가능한 스프레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입구가 질질 새는 게 없더라고요. 몸에 안 닿는 부분에도 엄청 잘 분사할 수 있어서 이제 1인 가구이신 분들에게 아주 추천합니다. 내 등에 미스트를 뿌려줄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진짜 효과도 많이 받고. 그리고 얘가 좀 좋은 게 얘를 뿌리면은 약간 그 민트같이 화한 느낌이 나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다음에 차가운 물로 한번 싹 씻고 그 다음에 얘를 척척 뿌리면은 갑자기 몸에 온도가 뚝 떨어져. 그래서 엄청 시원해요. 정말 정말 좋습니다. 추천. 그리고 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 짠! 얘는 메디올의 RCP 안티에어 로스 샴푸. 이름들을 잘 몰라요. 제가 그냥 정말 생각 없이 쓰고 있었던 제품인데 너무 좋았었던 제품이라서 친구가 이제 제가 워낙 헤어 제품 같은 거를 좋아하니까 이 샴푸 되게 좋더라 하면서 써보라고 보내줬었던 제품이에요.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써있거든요. 머리가 안 빠진다 이런 느낌은 잘 모르겠지만 엄청 시원해요. 얘도 굉장히 그 민트같이 화한 느낌이 있어요. 두피에 열이 촥 내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막 이렇게 거품이 막 나서 이렇게 비비고 있으면 엄청 시원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약간 두피가 이렇게 뽀용 하고 살아나는 느낌이 나요. 이 모근 부분이 약간 볼륨감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 약간 힘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약간 뽀용하고 볼륨감이 생기는 느낌이 납니다. 샴푸를 이제 여러 가지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더워가지고 계속 얘만 손이 가더라고요. 약간 모발에 좀 약간 집중된 샴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촉촉한 보습감 같은 거를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얘는 약간 시원하게 잘 씻기면서 약간 두피에 볼륨감을 준다. 약간 모근에 볼륨감을 준다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짜란! 멜릭서 선스크린인데요. 이제 멜릭서에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뭐 그런 대가성 그런 거 없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는 사람마다 제발 사라고 정말 지금 강매를 하고 다니는 제품인데요. 선크림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해양을 굉장히 오염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는 마음 놓고 발라도 생태계를 오염시키지 않는 선스크린이라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뭐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내가 썼을 때 찝찝하거나 효과를 잘 느끼지 못하면은 손이 안 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발랐을 때 느낌도 굉장히 가볍고 산뜻하고 백탁 현상이 없고 그리고 그냥 윤기만 남는 정도? 이렇게 돼서 얘 하나만 발라도 피부가 엄청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예뻐 보여서 쓸 때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 쓰면은 또 살려고요. 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나다의 왁싱 키트인데요. 저는 이거 지금 이렇게 워머만 있지만 원래는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그 왁스 알갱이들도 하나 포함된 제품인데요. 노출이 있는 옷을 많이 입게 되고 그리고 또 수영복도 되게 입을 일이 많잖아요. 매번 왁싱 샵에 가서 왁싱을 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되는 게 솔직히 사실이에요. 특히 브라질리언 왁싱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면은 이제 뭐 대충 한 10만 원 정도 비용이 후루룩 나가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2주에 한 번씩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근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번 심심한데 사보지? 하고서 사봤는데 완전 브라질리언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키니 라인 정도만 제모를 할 생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할만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줄 알았으면은 왁싱에 썼던 돈을 차라리 이 왁스를 샀으면은 더 많이 뜯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콜로 한번 소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왁스를 적당히 녹여서 제모를 해주고 그리고 좀 약간 수분크림 같은 거 두둑하게 발라서 진정시켜주면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브라질리언 왁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문가한테 받아보신 다음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팔다리나 뭐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연습 삼아서 몇 번 해보시면은 금방 터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바나다 왁스 워머가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처음 사본 거고 뭐 찾아보면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냥 올리브영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추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알로 모기 퇴치기입니다. 저는 엄청 어릴 때부터 약간 모기를 끌어당기는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여름만 되면은 모기를 너무 많이 물리고, 그리고 모기 물리면은 항상 다 쥐어뜯는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여름만 되면. 근데 이거 진짜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전에 썼던 제품은 있어도 큰 효과를 느낀 적이 없어요. 얘가 모기를 완전 많이 잡아준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알로 제품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얘를 요즘 켜놓고 자니까 자다 보면은 갑자기 턱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뭐야 하고 보면은 여기 모기가 불나방처럼 달려들다가 타 죽은 거죠.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자주 들린다는 거, 제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거, 전기값을 그냥 꽁으로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름의 값어치를 잘 하고 있는 제품이었어요. 옥상에서 친구들이랑 밤에 맥주 마시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요거 그냥 들고 가서 이렇게 전기를 꽂아놓습니다. 그러면은 타닥타닥 잡힙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좀 야외 활동 자주 하시는 분들, 저처럼 모기를 끌어당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름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그러면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